미국 제약 경우에 경우 홀딩스. 이촉배, 명창 박예린, 공연예술가 팝핀 현중, 기 그분을 영원한 경찰인 국민과 함께하는 법정단체 대한민국 제한경호회의 이상을 높이고 변화된 경호의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로 구축함. 2021년 10월 18일 대한민국 제한경호회 중앙회장 김용희입니다. 영창 박예린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시간을 한 번부터 시켜요. 아니, 아니 뭐, 괜찮습니다. 아니. 바쁜 연주시고 해야 돼. 아, 네. 아, 그러면 그 부근인데.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현진입니다. 김형님, 우리 회장님 예, 말씀을 정말 잘 들었고요. 주례사 같이 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게 제 색시 잘 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그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르고 성실하고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으로서 예술에 임하면서 제 와이프를 항상 떠받들면서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와이프 지켜보라고 경우의 홍보하면서 씩씩하게 홍보대사로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철딱선이 없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입니다. 하필하면 현준, 현준하면 하필. 네, 경우의 홍보대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예린 회장님 한 말씀. 김용인 회장님과의 오랜 인연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예전에 회장님을 처음 뵀을 때는 혼자였었는데 이제는 정말 철딱선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을 거예요. 100점 만점에 만점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제가 어머님께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남편이 워낙 어머님께 잘하는 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냥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남편 마음 잘 받들어서 저도 함께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남편 덕분에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저희 자애로운 시어머니도 뵙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돼서 이렇게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한경호회 홍보대사로 같이 활동을 하게 돼서 보다 더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얼굴이 경호의 간판이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보다 더 멋진 활동 또 좋은 선행을 많이 하는 부부로 열심히 잘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다 놓지? 아, 상이 상태가 이렇게 많아서 이거 어디다 놓지? 아, 어디다 놓을 때가 이거 참 진짜 이거 응? 어디다 놓지? 아, 상태가 너무 많아서 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